호텔 안에 있었습니다. 호텔인데? 그 호텔 하라베스가 있습니다. 가보시죠.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애기들도 많이 와. 시그니처 코스 29,000원. 까놀리 프렌치 토스트 사라베스. 사라베스 시그니처가 저 세로 젊은이 소파 천이거든요.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? 사라베스의 시그니처라고 하는 새로 질문이 소파가 멋있습니다. 다 정하셨습니까? 자, 메뉴가 다 나왔습니다. 재료가 너무 좋아. 여기 이제 퀴노아도 있어. 건강과 든든함을 잡으려고. 건강한 맛이 나고 싶습니까? 완전 건강해. 맛있어? 응. 다행이다. 뉴욕의 드라마 주인공이 되는 기분인가? 다 멋있어.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다. 레몬 냄새가 되게 많이 나. 뭔가 너무 정말 빵만 있어서 좀 아쉽다. 딱 빵만 있어. 저거 되게 많이 먹어. 아, 프레시 토스트. 저거 내가 시켜보고 싶었었는데 일단 팬케이크를 먼저 먹어야 되니까. 레몬 맛 엄청 많이 난다. 달달하니. 폭신폭신하고. 오믈렛도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. 근데 아주 부드럽네. 엄청 부드러운 계란이 많은 오믈렛이야. 약간 우유가 들어간 것 같은데. 배경이 아주 멋있습니다. 하늘이 아주 맛있습니다. 다른 메뉴를 먹어봐야겠네. 뭔가 오늘은 메뉴 선정에 약간 좀 아쉬움이 있는. 대중적인 메뉴를 선정을 안 했으니까. 맞아.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걸 안 먹은 것 같아. 다음에 한번 대중적인 메뉴 다시 도취해도 되겠습니다. 재료가 너무 좋아. 분위기도 깔끔하고 깨끗하고 이런 느낌입니다. 이런 느낌의 사라베스였습니다. 나쁘지 않습니다. 가격도 아주 착하고 3개 시켰는데 한국 돈으로 5만 원이 채 안 나오네.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.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.